넘어가고요. 그러면은 또 나머지 이제 개발자 관련된 기능들은 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헤드리스 관련돼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이론적인 설명을 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헤드리스 이론을 좀 설명을 드려서 좀 이해도를 좀 높여서 이제 설명을 제대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이게 장표를 좀 이쁘지 않은 걸 갖고 왔는데, 헤드리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UI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 프로세스고, UI를 사용하지 않는 거를 그냥 헤드리스라고 명칭하는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순차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은 UI 프로세스의 UI 보스로. 그다음에 병렬 수행을 하는 경우. 근데 병렬 수행을 할 경우에는 프로세스를 여러 개를 띄울 수 있는데, 마우스라든지 키보드라든지 이러한 입력 도구를 점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헤드리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UI를 이제 점유하는 거는 뭐 클릭이라든지 텍스트 인풋이라든지, 얘는 마우스 포인트를 가져가기 때문에 병렬 프로세스를 수행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순차 실행이 기본적으로 순차 실행을 거의 대부분 다 하는데, 가끔 가다가 여러 개를 동시에 띄워가지고 시간을 단축해서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헤드리스를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헤드리스를 이제 백그라운드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프로세스 간의 어떤 데이터를 이제 병렬 수행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에 이벤트를 두어서 어떤 워크플로우 같은 그런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가 잘안 되실 것 같아서 이 헤드리스 예시가 하나 있는데, 얘는 이제 어떤 다른 고객사 사이트의 예시인데요. 얘는 금융투자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다운로드를 받아요. 다운로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 뭐한 몇백 건씩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거를 어떤 특정한 유형의 잔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췌를 해서 엑셀로 취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하나의 보스로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뭐 이것만 한 5시간씩 작업이 되는 거예요. 보스로 해도, 아무리 해도. 그래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프로세스를 두 개를 분리를 했어요. 하나는 UI봇, 그러니까 일반 모드에서 계속 다운로드를 한 몇백 건을 받는 거를 계속 진행을 하고, 봇 하나가.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하나를 헤드리스로 해서 병렬 수행할 수 있는 엑셀 작업만 취합하고 발췌하고 하는 것만 엑셀 작업은 보2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일반 모드로, 두 번째 거는 헤드리스로 해서 헤드리스는 병렬 수행하는 걸로 해서 두개 간의 이제 데이터 교환은 데이터 큐라고 하는 기법을 써서 두 개의 데이터를 교환하면서 두 개의 보스로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보수로 해도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아, 이게 왜 들어? 아이씨.
아, 어망, 다른 걸 틀어 들었네. 아, 죄송해요. 다른 동영상, 소개 동영상 같은 게 있을 줄 알고 찾아봤는데, 없고요. 어쨌든 헤드리스는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그 병렬 수행을 할수 있게끔 할수 있고, 눈에 안 보이게끔 병렬 처리하면서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그 지금 현재 있는 일반 모드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프로젝트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헤드리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헤드리스는 GUI 없이 장치에서 동작시키는 방식이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 헤드리스 모드로 만들 수가 있고, 라이브러리도 뭐 클릭이라든지 이런 뭐 이미지 관련된 라이브러리는 보이지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로 병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의 집합으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봇을 이용을 해서 스윙을 할 때에도 헤드리스 전용 봇으로 설정을 하고 봇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오후에 뭐 서버 기능 설명하면서 봇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헤드리스 프로젝트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도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생성 자체부터 약간 차이점이 발생이 되고요. 개발하는 거는 뭐 크게, 네,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제 여러 개를 동시에 돌리는 기법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차 실행이냐, 동시 실행이냐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고, 헤드리스는 동시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개발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헤드리스 프로젝트가 이제 보면은 이제 서버, 이건 서버 화면인데, 서버 쪽에도 이제 프로젝트를 올릴 때에 헤드리스 프로세스는 별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완전히 모드가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헤드리스 프로세스를 이제 만든 다음에 이제 호출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 이제 서버에서 이제 등록된 헤드리스 프로젝트를 원격으로 불러와서 이제 수행을 할수 있는 화면 기능이 있는데, 그게 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개를 동시에 호출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헤드리스 방식 중에 하나가 웹 드라이버 방식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클릭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끔 헤드리스 모드로 개발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번 시간에는 좀 패스를 하고요. 좀 너무 어려운 기능이라서. 그리고 헤드리스 프로세스 중에서 헤드리스 엑셀 기능이 있어요. 요거는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헤드리스 지원하는 라이브러리가 이름이 조금 달라요. 얘는 헤드리스 뭐뉴 엑셀, 그냥 얘는 뉴 엑셀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드리스를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로 생성을 하면은 좀 이름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비슷비슷한데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 오픈할 때좀 달라요. 오픈할 때 헤드리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헤드리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좀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고, 아까 예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얘는 이제 구현하기가 이렇게 좀 그렇게 뭐 간단하진 않아요. 간단하진 않고 두개 간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거라서, 어떤 업무적인 그런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있을 경우에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게 좋고요. 뭐 굳이 이게 좋아서 막 빠르고 막 이러는 개념은 아니고요. 병렬 수행을 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동시에 뭔가 처리해야 될 경우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냥 이거는 간단한 실습인데, 그 아까
백그라운드로 병렬 처리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떤 엑셀이 작업이 되는지를 지금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간단한 거죠. 그냥 헤드리스 뉴 엑셀로 해가지고 라이트 스트링을 해가지고 그냥 세이브만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이 동작이 엑셀을 실제 오픈을 하지 않고 백그라운드로 오픈을 해서 자기가 백그라운드로 동작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거는 그냥 다 저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 만들기 할때새 헤드리스 프로젝트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거나 이름은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생성했고 자, 이렇게 되면은 보기에는 뭐 크게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데 얘는 이제 헤드리스 모드로 오픈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라이브러리 카드들이 좀 많이 없죠. 여기 라이브러리 카드 중에서 이미지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은 싹 날라갔어요. 그리고 엑셀 같은 경우는 이제 뉴 헤드리스 엑셀, 뭐 오픈 엑셀 헤드리스라는 이름이 좀 붙었죠. 헤드리스 관련된 것들만 싹 남겨놓은 거예요. 얘만 가지고서 엑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금융투자협회에서 다운로드를 한 몇백 건을 받은 다음에 엑셀로 취합 작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백그라운드로 헤드리스로 만들어 보면은 여기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다예요. 이 이외의 것들을 엑셀 작업, 근데 거의 엑셀은 거의 대부분의 기능이 다 있고요. 이미지 관련 기능이라든지 뭐 그런 기능들은 이제 싹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뉴 헤드리스 엑셀 하나 만들어 보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엑셀 아이디라고 하나를 지정을 하고 헤드리스 엑셀을 오픈을 하는데 여기다 엑셀 아이디를 주는 건 아니고 라이트 스트링을 해서 여기다가 라이트 스트링을 뭐 A1부터 10까지 이렇게 아니 다면은 다음에 세이브 엑셀 그냥 헤드리스로 엑셀 오픈 해가지고 라이트 스트링 해가지고 그냥 세이브하고 닫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클로즈 엑셀 세이브할 때 패스를 줘야 되겠죠.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그러면은 근데 여기에 이제 개발 시에는 이제 true랑 false 옵션이 있는데 invisible이 true냐 false냐가 있어요. 디폴트로 invisible이 true로 돼 있거든요. 일단 false로 해서 한번 돌려보고 true로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 실행을 한번 해보면은 invisible이 이제 false니까 엑셀이 열리긴 해요. 열리긴 했는데 문제는 지금 원하는 결과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헤드리스라고 하는 엑셀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폴스에서 한 거고 트루를 해서 한번 해볼게요. 트루를 해서 해도 돌아가요. 트루를 해서 돌아가는데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아무런 엑셀이 뜨질 않은 상태에서 엑셀이 백그라운드로 뭔가 만들어지고 지금 다시 만들었거든요. 다시 돌려봤거든요. 그래서 그 옵션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게끔 다시 지우고 다시 돌려볼게요. 여기서. 그러면은, 만약 얘가 이렇게 되면은 장점이 가만히 있으면은 엑셀이 하나 만들어지고, 첨부 파일, 지금 하나가 더 만들어졌죠. 또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엑셀 작업이 10개가 있어요. 5개가 있어요. 그래서 5개가 프로세스를 동시에 수행시킬 수 있는 거예요. 봇 하나에서. 근데 이제 올릴 때 이제 개발은 이제 폴스로 해서 이렇게 개발했다가 서버로 올려서 봇에서 이제 수행시키기 할 때는 트루로 해가지고 백그라운드로 수행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상태로 해서 올리면은 봇 하나에서 5개의 이 프로세스를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예, 이거는 그 서버 기능하고 연계가 이렇게 로컬에서는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안 되고 로컬에서는 이제 디자이너를 통해서 이제 수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실질적으로는 로컬에서 수행하는 거는 헤드리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예, 봇한 개가 다섯 개를 동시에 수행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봇 하나를 헤드리스 봇으로 만든 다음에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잘 설계를 잘해야 돼요. 근데 얘가 다섯 개를 돌려서 어떻게 엮을 건지는 그거는 이제 개발의 몫이에요. 얘를 다섯 개를 엮은 다음에 어떤 또 다른 프로세스 하나가 그 다음에서 합쳐진다든지 이런 동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개발 난이도를 올림으로 인한 장점을 상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동시 수행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침에 와서 8시부터 9시까지 무조건 돌아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 도저히 봇 하나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5개 정도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다 데이터가 취합이 되면은 하나로 묶어서 묶는 작업을 한다든지, 이제 어떻게 설계할 거는 이제 좀 어려운 문제죠.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하고 엮여 있는 거죠. 그리고 봇은 설정을 하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봇을 여러 개로 설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봇이 이제 어떤 VDI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으면은 제거 이제 VDI인데 얘는 디자이너는 이게 봇이 깔려 있거든요. 봇의 설정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모드를 선택하는 게 있어요. 모드를 선택을 하면은 헤드리스 봇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일반 모드로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프로젝트 자체가 설정을 바꾸면은 다시 확인하고 다시 리부팅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봇은 이제 하나로만 설정이 되는 거고, 바꿀 수도 있어요, 다시. 봇하고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매핑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여기서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 때, 새 헤드리스 프로젝트로, 새 프로젝트로 이제 하나를 헤드리스 프로젝트를 만들었잖아요. 아까는 저희가 일반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봇에는 이제 두 개가 설치가, PC 안에 있는 봇이 하나밖에 설치가 안 되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모드는 두 개를 선택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은 이제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 해서 일반 프로젝트로 아까 진행을 했었었고, 이렇게 하다가, 최근 파일에서 헤드리스 프로젝트 연습. 같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봇도 그렇고, 디자인의 프로젝트 환경도 같이 쓸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합칠까도 고민했는데,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분리를 한 거예요. 분리가 된 거고, 봇도 분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서버에서도 이제 프로젝트를 업로드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명확하게 분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실 헤드리스 본만 가지고서 어떤 작업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 일반 봇하고 엮는다든지 두 개 간의 어떤 데이터 교환은 가능하니까 봇 간의 데이터 교환은 가능하거든요. 두 개의 봇이. 두 개의 봇을 이용해서 대용량의 업무 처리를 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 써볼 수 있는 거죠. 오로지 그 백그라운드로 작업을 동시에 수행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장점으로 인해서 대용량 업무에 한해서 개발과 이런 비용들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설명이 됐는지를 좀 애매하네요. 이게 개념이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적용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적용하기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고 어떤 케이스에 적용해야 될지가 좀 애매하다. 그거는 이제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고 이제 예시만 한번 드린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봇을 이용을 해서 어떤 데이터 취합과 데이터 취합하는 것과 그다음에 데이터 다운로드하는 것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각자의 업무를 각각 분할을 시켜서 UI를 사용하는 업무, 취합만 하든 백그라운드만 할 수 있는 업무를 분리를 해서 대용량 업무를 수행해서 데이터를 서로 봇 간의 데이터를 서버에서 교환을 해서 이제 대용량 업무 처리를 하는 거. 이럴 경우 헤드리스를 수행을 해서 한번 적용을 해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 이상 그러면 헤드리스 쪽은 좀 설명을 어느 정도 다 드렸고 이제 질문 나온 게 메신저 창 있고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서버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하나도 안 드린 상태에서 갑자기 헤드리스가 나왔는데 좀 그래서 좀 더 헷갈리실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서버 기능도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제 좀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좀 상세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원래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만약에 오프라인 실습을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게